돌아와, 히스. 보랏빛 꽃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그 저택으로. 폭풍으로 뚫린 균열 사이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던 그 저택으로. 너에게 삶을 내어준 대신 모멸감과 무너짐을 안겨주었던 그 저택으로. 난로불 가운데가 아닌 차가운 모퉁이 어기만이 네 자리였던 그 저택으로. 황야에서 돌아와. 이제 집으로 올 시간이야. 뭐, 다행히도 이번 둥지 입국 심사는 별일 없이 넘어왔네요. 아이, 이 정도야 뭐. 아이, 에이, 칭찬은 굳이 안 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도 하진 않았는데. 다 컸어, 이제. 그렇지. 워더링 하이츠라. 무지하게 강한 바람이 불었던 집이었나 보죠? 어? 그 저택은 바람이 지랄 맞게 불었어. 아늑한 구석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지. 고향에 당도한다니 마음이 참 복잡하겠소. 고향이라... 뭐...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온 곳이긴 한데... 하긴... 그것도 고향이라면 고향이겠지. 근데... 보통 고향하면 떠올리는 감정은 아니야. 하면... 머릿속에선 수천 번도 넘게 상상했어. 내가 그 빌어먹을 집안에 돌아가서 모든 걸 남김없이 부수고... 모든 걸 부숴서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했는데요? 저를 보고도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있어. 일단 내가 횟가닥해서 되져버리기 직전까지 가게 되더라도 너희 중 하나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줄 거라는 거. 뭐 두들겨 패서라도 꺼내달라는 건가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으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지? 신체 절단과 신경조직 손상 중에 머리 같은 데를 세게 쥐어박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이 새끼들, 나한테 쌓인 걸 풀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진지하게. 그래도 지금의 히스클리프 씨라면 잘 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소리야, 지금이라니. 지금의 히스클리프 씨는 가난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가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시비 걸기로 작정했냐? 내가!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모두 가난해요. 그러니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어서야 몰랐던 걸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난하여서 이렇게 구릿구릿한 색깔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요? 그 얘기 언제 하나 했어?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색깔로 다녀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게 불과 10시간 전인데 가도 가도 원상복귀가 되지 않잖아. 이대로 평생 칙칙하게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러면 식욕도 떨어져 살아갈 의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고기를 먹어도 고기가 상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갑자기 너무 건너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옷에 색깔이 보이고 있잖아. 개개인분들께 해드린 답변을 합치면 23번째 답변이긴 합니다만 색깔을 돌려받으려면 그에 준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 정도로 색깔을 돌려받은 거면 코트에 바지에 저 새끼는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허세만 있는 놈이야. 진짜 부자들은 안경테나 장신구까지 색깔을 되찾거든. 히스클리프 씨도 이곳에 살고 있을 동안은 계속 색을 보지 못한 상태였나요? 아니, 저택은 어느 정도 예외였어. 그래도 여전히 색이 구린 곳이긴 했지만. 동의 구려 피의 색정도는 되찾았으면 싶군. 그런데 저 자식 말이야, 저렇게 어설프게 색깔을 가진 채로 쏘다니면 괜히 뒤통수 얻어맞기 딱일 텐데. 저런 극악무도 파렴치한 자들을 보았나? 혼자 다니는 무고한 시민을 단체로 핍박하고 있지 않나? 갱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인가요? 머리 흐려졌군. 저런 걸 갱단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시간을 못 채운 하류 인생들인 거지. 내가 떠나올 때만 해도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은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당연하지. 내가 있었던 갱단은 저런 식으로 만만한 놈한테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다고. 다론, 쌩쌩 달리고 싶어. 길이 막혀서 부릉부릉 못해. 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돈키호테가 시끄럽게 굴기 전에 내려서 처리하고 오도록. 옷! 정의 집행이군! 고맙네! 길잡이 씨도 익숙해졌나 봐, 이제. 뭐야? 이놈은 우리가 먼저 집에서. 너희도 시간이 부족해서 온 놈들인가 본데 우리는 고작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혹시 데드레 비치 같은 갱단 쪽인 거 아닐까? 30분? 시간?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럴 리가! 옛날에 자경단 활동 같은 걸 했던 데드레비치는 이제 없어. 쾌사가 마스크 쓰고 쾌한 눈으로 그냥 노려보기만 할 뿐이니까. 뭐? 마스크? 지금 뭐라고? 에이,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젠장. 후딱후딱 해치워주마. 키워보지.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자, 직접 열어드리죠. 불청객을 맞지 무지하니까 그들어졌다. 모두 맞는 거야. 야, 너 모자 멋진데? 어디서 샀냐? 잘못했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제 시계에서 원하시는 만큼 시간을 빼가셔도 됩니다. 히스 클리프군. 야, 방금 건 그냥 칭찬한 거잖아. 이놈이 유독 오버해서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이것 빼고는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납치 같은 걸 해봤자 돈 나올 건덕지가 없다고요. 납치는 안 됩니다. 집에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아이씨,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어? 이것들 뭐야? 아, 이렇게 시간이 굴러들어온다고?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으니까 얼른! 도대체가 이놈이고 저놈이고 왜 다들 시간 타령인 거야? 아니면 모조리 해치운 뒤에 저 시계를 뺏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지!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도. 다시 못 쓰네. 무지하니까 열어졌지라. 그대 같지 않은 난 모두를 치워버린 불결한 그대 같지 않은 것들 모조리 치워버려. 맞는 거야. 직접. 써주마. 하자. 그러지는 않지. 모조리 치워버리지. 맞는 거야. 너 닥쳐라. 쓸데없이 네가 비명 지르는 바람에 일이 자꾸 꼬이잖아. 당장 안 닥치면 사람 먹는 버스로 끌고 간 다음에 저 고철 덩어리한테 먹이는 수가 있다. 어? 그러면 저를 납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래, 몇 번이나 말했던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않소! 우리엔 우연히 지나가는 정의로운 림몬! 아니, 나그네들이었소! 여기 있는 히스클리프 군이 말투가 조금 괴팍하여 그렇지. 그렇군요, 나그네. 그런데 왜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죠? 시간도 사고 팔 수 있는 걸까? 티사 가이드북 여전히 아직도? 티사 즉 타임트랙사에서는 시계를 신분증의 역할로 쓰고 있어. 이들이 지니고 있는 시계를 통하여 화폐 대신에 시간을 거래하기도 하오.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지급받지. 이상 씨를 봐서 이번엔 넘어가죠. 아, 그 시간이 멈춰있는 손목시계 말씀이죠? 패션용으로 착용하고 있는... 패션용인 적은 없었다. 무례한 말을. 그리고 아까 말한 납치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 아, 티사 길거리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납치당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이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리인데 이렇게 떼로 다니시니 소문의 납치 조직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도록. 육하 원칙을 활용하면 더 좋고. 실종자들 때문이에요. 최근 들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행방불명된다고 해요. 이젠 다들 안개가 자욱해지기만 해도 무서워서 집에만 박혀있죠. 마침 여기 굴러다니고 있는 디타임즈 신문지 일면에도 쓰여있네요. 오리무중인 납치 사건, 충격, 경악, 공포. 시체조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아. 더 읽어드릴까요? 이 근처에 상을 받은 맛집이. 시간의 수 해결사들이 이런 인터뷰를. 확실히 평소보다 지나다니는 인간들이 훨씬 줄어들었어. 여기는 원래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나 조잡한 장비를 팔러 나온 발명가들이 붐비던 거리야. 이렇게 거리가 텅텅 비었던 적은 없었는데.
일전 검계와의 소동에서 들었던 괴담과 흡사한 이야기인 것 같군. 행방불명이라. 역시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조직이 있는 걸까요? 그런 놈들이 대놓고 활보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적어도 내가 있었을 때. 인신매매 따위가 목적인 조직이 있다면 흔적 하나들은 남을 수밖에 없다. 거리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움직임이라면 더더욱 시체 안 돌 정도는 찾기 마련이다. 시체도 남지 않는다는 건 단지 죽거나 죽이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시체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힘들지 않나? 네? 뒷골목에 밤이 있잖아. 그 청소부들이 지나가면 시체를 포함한 쓰레기들은 전부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렇군. 시체까지 말끔하게 치워버릴 수도 있겠네. 당연히 쓰레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서운 일이지만. 그건 밤마다 로저씨가 이상한 흉내를 내면서 저한테만. 안대낀 거리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실종 사건이라 무슨 괴담 같네요. 아, 무서운 건 아니고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 싱클레어. 불길하네. 첫판부터 주눅드는 기세로 가면 좋지 않은데. 그까지 초대장 읽어서 뭐하라고. 부디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를 담아, 넬리. 그리고 아이씨, 꼭 와야 해, 히스. 기다리고 있을게. 캐시가. 여기가 무슨 동네 술집이에요? 아,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화낼 기분도 안 나네. 애초에 기다린다고 했을 뿐이지 만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 그래도 말이야, 이 문구를 보면은. 어디? 꼭 연애 편지 처음 받아보는 학생들 같네요. 뭐야, 싱클레어는 저런 거에 관심 없었어? 저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책과 칠판만 보면서 성실히 살았다고요. 싱클레어 군, 또다시 얼굴이 붉어지고 있어. 체질이라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럼 단테는? 아, 아니다. 안타까울 필요는 없다. 세상엔 많은 취향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히스클리프 씨가 연애 편지를 받는 게요? 아, 이상 씨, 그런 말은 좀 너무하네요. 아니, 그런 무례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농담이에요, 농담. 저도 이상 씨랑 같은 걸 느꼈으니까요. 티사 어딘가에 있을 로보토미 지부가 아니라 다 같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저택으로 향한다는 건 그곳으로 도달해야 황금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일 테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었구려, 이스마엘 양. 잔물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것도 슬슬 지겨워져서 입을 닫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마운 지적을 하는군. 우리가 워더링 하이츠로 향하는 이유가
설마 저 편지 한 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망을 느꼈을 거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결국 하려는 말이... 아니 그보다는 이 어투를 봐야지. 뭐 일단 넘어가죠. ACCB로부터 황금가지의 관측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워더링 하이츠 저택 어딘가. 하지만 특유의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LCCB팀이 잠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황금가지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유의 보안 시스템? 그런 게 있었나? 그렇다면 더더욱... 네, 이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동의하오. 비록 황금가지의 값어치와 그 위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저택 안에 그런 것이 놓여 있을 리가 만무할 것 같소. 황금가지가 처음부터 그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도만 말씀드리죠. 티사 로보토미지부 어딘가에 있었던 황금가지가 모종의 이유로 저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구려.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겠군요. 황금가지를 자기 저택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라니. 그리고 황금가지가 아니더라도 히스클리프 씨가 자신을 보러 저택에 와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일 거고요. 혹시 주위에 이발소나 양품점이 보이면 말해줘. 무슨 명소마다 멈춰서는 관광버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나를 내려주고 먼저 가도 되잖아. 이따라 갈 수 있어. 제가 두 눈 커다랗게 뜨고 계속 보고 있는데 말이죠, 히스클리프 씨. 아까의 그 소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시간에 길거리에 열려있는 가게가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자욱해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역시 저랑 로자 씨한테 맡겨보시는 게 제일... 아이씨, 야 잠깐! 나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끌지 않으며 연구와 생업에 몰두하고자 하였지. 하여 티사를 그리 자유로이 오가진 못했소. 익숙해지면 괜찮소. 오히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겐 색이 있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니. 그리고 나는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자들이 있었네. 이는 낯선 곳에 적응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되지. 티사의 특이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아는 게 있나요? 그것에 대해선 특이점이 으레 그렇듯 나도 무어라 정확히 추론할 수는 없는 작동 원리라 함이 맞겠소. 다만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소. 정확히 어떠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또한 부질없는 추측이며 답은 파우스트 양만이 알겠소만. 티사가 거주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색을 빼앗아가는 이유 중 하나죠. 그게 색이랑 무슨 상관인데? 시간을 필연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곳이라면 빛과 연관이 있는 영역일 것이며 빛은 또한 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중국엔 색과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까진 추론이 가능했습니다만 파우스트가 가진 티사의 특이점과 관련된 지식에 접근하기까지는 저에게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덧붙여야 하겠군요. 파우스트 양,
시간이라면... 네, 티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편이 안전하겠군요. 또 말해줄 것처럼 하다가 입을 닫아버렸네. 그런데 좀 씁쓸하네요. 특이점으로 인해서 평생 색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거잖아요. 뭐 다 그런 거지. 우리도 어쩌면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뭣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뭐가 되었든 고기 맛을 한번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야. 평생 모르고 살면 좋을 텐데. 기어코 고기 맛을 보면 알기 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니까. 햇빛의 색깔까지 보이지 않는 건 아쉽네요. 하늘의 색이 그리워질 때는 많았어. 특히 얕게 비가 올 때는. 그래, 그런 것들도 각자 알던 하늘의 색이 있었으니까 아쉽고 그리워지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곳의 하늘만 보고 살다 죽는다면 그건 불행도 아닐 거야. 그것까지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오만한 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 해보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에 따라서 각자 성격을 알 수 있다던데. 이상이 하늘색을 좋아하는 거라면 어디 보자. 고요하고 조용한 당신, 생각에 빠져 잠기는 걸 좋아하는군요. 오, 어떻게 하는 것이오? 그거 참 기묘한 재주로군. 나도 해줘! 나는 말이지, 붉은색이 좋소. 아니, 노란색! 아니, 붉은색? 아니. 아. 자, 차례를 기다려. 그 다음에는 파우스트. 저는... 잠깐,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파우스트는 대체로 그런 걸 믿지 않는답니다. 라고 하겠지? 그런 사람은 대체로 흰색을 좋아하더라고. 그렇지? 자기 머리색이랑도 똑같네. 그저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 제일 좋아하는 색깔? 참, 뭘 그딴 걸 물어봐, 남사스럽게. 나는... 검은색. 모든 물감을 다 섞어버리면 나오는 색 아닌가? 그거. 그래서 제일 볼만한 색깔이지. 덧칠만 계속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거울. 거울 있는 사람 없냐? 야, 뭐 아무거나 내놔봐. 왜 이러시는가, 아이스크리프군. 이 거울은... 원래 이렇게 날씨가 궂은 곳이었나요? 바람은 항상 거세게 몰아치긴 했어. 거의 폭풍 수준이었지. 하지만 이런 천둥이랑 번개는... 뭐, 워더링 하이츠의 날씨는 어느 쪽이든 꾸릿꾸릿했지만... 멀리서만 봐도 저택이 정말 크네요. 침침한 눈의 가론, 침침하게 도착. 번개가 번쩍번쩍 눈아파. 안 그런 적이 없지 않았나?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부거나 회사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저택일 뿐인데. 자, 내리지. 나와 카루는? 이번에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다들 표정을 보아하니 단체로 할 말이라도 있는 듯한 모양새군. 본인은 아닐세! 아, 감히... 아무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네.
베르길리우스. 처음에 길잡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길잡이는커녕 매번 작전마다 우리를 출발선에 내려두고 카론 씨랑 무엇을 하러 다니는 건데요? 쓸데없이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점은 확실히 하죠.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부서의 동료라면 적어도 업무 간 행선지 정도는 공유하자고요. 너희가 특정 계약을 통해 이곳에 입사를 한 것처럼 나 역시도 어떤 조건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곳에 입사했지. 왜? 특생나리께서도 계약서를 썼다는 말인겐가? 당연하지 않나. 내가 아무 손익계산 없이 이 버스에서 철부지들을 통솔하고 있겠나. 자세한 계약의 내용까지 너희에게 말해줄 생각도 없고 언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스마엘, 네가 말한 신뢰라는 단어는 제법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간단하게만 언급해두지. 나는 황금 가지를 직접 회수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여기 있는 관리자 그리고 너희 수감자들에게 맡겨야만 하지. 왜 그런 계약을? 언제나 왜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계약이란 건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니. 다만 목적지에 도착해서 너희들을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을 할 때 그래도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보낼 수는 있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군.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지키려다 관리자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되어 다 잃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은 덜었지. 단테, 그런 말은 굳이 한 번 더 물어보지 않는 편이 좋아. 특히 누군가 속마음을 어렵게 겨우 표현했을 때는. 그리고 잠깐만. 이대로 내릴 수는 없어. 안 되겠어. 다시 돌아가자. 유턴하면 되잖아. 내 피해는 유턴 없어. 이런 꼴로 어떻게 다시 저택에 돌아가라는 거야? 이런 꼬라지로 가면 또다시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누군데요? 있어. 옛날부터 나만 보면 하나라도 흠잡을 구석 없는지 눈알을 굴려대는. 눈깔 다 내버려. 오, 재치 있는 발상이. 원! 뭔데? 니들은 왜 그렇게 음흉하게 웃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왔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희수가 혼자서 멀끔하게 꾸미긴 힘들 것 같아서. 꽤 전에 노자님과 함께 둥지로 돌아오기 전 뒷골목에서 잠깐 쇼핑을 하다 왔답니다. 둥지 안에는 뒷골목보다 대단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 기다려봤는데 뭐 살만한 곳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사둔 걸 써야지. 뭐 설마 전에 둘이 어디 갔다 온다 했을 때... 아니 근데 그때 과자만 한 바구니 사왔길래. 과자들은 눈속임이었어, 히스. 물론 그중 몇 개는 내 일용할 양식으로 잘 써먹었지만. 비록 제가 집에서 썼던 브랜드들까지 찾지는 못했지만 이만해도 어느 정도의 멋부림은 낼 수 있을 거예요. 베르, 훈훈한 분위기 이어가게 이번만 눈 좀 감아줘. 응? 유니폼 말이야. 회사 유니폼을 입고 오랜만에 애인을 재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래도 저 길잡이가 용케도 허락을 해주게. 그러지. 뭐? 또 멋대로 작당해서 뒷문을 들락거리는 건 피하고 싶으니. 정말이야? 길잡이! 자, 히스클리프 씨, 이제 눈을 감고 무릉도원이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맡기세요. 잠깐, 머리 함부로 그렇게. 야,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쉿. 히스클리프 씨는 지금 단장 중이랍니다. 그 머리에 너무 그 바른 거 아니야? 안 돼. 홍루가 얼마나 공들여서 손질해줬는데 그렇게 만지면. 들고 있던 몽둥이는 어디 갔죠? 몇 년 만에 재회인데 몽둥이를 들고 만날 순 없잖아. 히스클리프 군이 왠지 친절해 보이는 것 같소. 이를테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시끄럽게 해도 때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야, 부탁하건대 캐서린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옷이 날개군. 재회 후기를 기대하고 있겠어. 그래. 뭐든 괜찮았어. 때리는 것도 굽는 것도 하찮은 취급을 받으며 부려먹어지는 것도 들러리 불순물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참을 수 있었지. 하지만 캐서린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내가 저택에 있어야 할 이유는 그 순간 사라졌어.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있나 본데? 있어. 중대 발표할 거야. 좋아, 좋아. 자, 한마디 소감 부탁드립니다. 카로는 법 더 싫어. 느끼하단 말이야. 이게 아닌데. 이거 불편하네. 걸을 때마다 옷이 꽉 죄어오는 느낌이야. 기품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랍니다.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다른 옷을 입을 때 허전해지곤 하죠. 히스클리프 군, 이게 자네가 살던 곳의 대문인가? 몇 지역에서는 대문의 크기로 신분을 드러내곤 한다. 이 정도 크기라면 상당한 재력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곳에 살았으면서 홍루 씨를 부자라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건가요? 히스클리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나는 갑자기 배신감까지 느껴지는데. 히스클리프 군, 그대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네만. 오늘따라 헛소리는 집어치워. 부자는 내가 아니야. 난 이 저택에 있었던 단 한순간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 저택도 단 한순간조차 날 받아들이지. 뭐야 이건? 낙뢰다. 후방에 있는 숲 근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괜찮아요. 사람이 번개를 맞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했어요. 가만 보면 번개는 불꽃놀이와도 닮아있는 것 같소. 텅 비어있던 밤하늘을 순간의 섬광으로 가득 채워주고 사라지지 않는가. 그 대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보내서 모든 걸 불태워버리지. 놀이가 아니야. 오! 저거 보시게! 조그만 다람쥐가 있대! 우와! 집 근처의 숲이라니! 자연 친화적인 곳에 살고 계셨군요? 동물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어요? 도시에서 정원이나 숲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청난 재력가라는 것은 틀림없지. 그렇네. 싱클레어네 집도 그러긴 했지. 다람쥐도 있고 뭐 몇몇 짐승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 아주 가끔 가다가 기분이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져서 숲에 계속 처박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오, 그럴 때마다 이 다람쥐군이 적잖은 친구가 되어주었겠어. 다람쥐군! 번개가 보통 저런 식으로 치나? 휘어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기에는 지극히 낮은 확률이군요. 아, 내 과민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번개가 정확히 저 다람쥐를 향해 치는 것 같았거든.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히스클리프 씨. 아니야, 미친. 나도 이런 벼락은 처음 봐. 문을. 문을 두들기는 거 오랜만이네. 한 번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길래 몰래 저택에서 빠져나온 캐서린이 문을 열어줬어. 힐을 맞아가면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문을 두들기면 캐서린이 올 거라고?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담을 넘어갈까요? 높이를 보아하니까 발목 접질러질 각오만 되어 있다면. 아니, 여기는 내가 초대받은 저택이야. 담을 넘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캐서린! 내가 왔어! 한 번 무시당했는데 다시 소리친다고. 캐서린! 꾸민 보람이 있었죠? 대문을 넘었는데도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군. 캐시, 잘 지냈어? 아니야. 캐서린, 오랜만이야. 아니야, 이거. 새였다. 정확히는 참새의 일종이었다. 정문을 지났는데도 이 공격적인 낙루는 계속되는군. 조금만 가까이 있었으면 저희도 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빨리 걷자니 벼락 맞을 것 같고 천천히 걷자니 또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이동 속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마치 벼락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맞추려는 것처럼 보이니 의지를 가진 번개라 재수 없는 것이 떠오르는군. 아, 어쩌면 이 집의 방어 시스템은 아닐까요?
방어 보안 장치를 말하는 것이오. 허가받지 않고 이 저택 안에 들어오는 것한테만 번개가 내리치는 걸 수도요.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확실한 장치도 많았거든요. 크기가 커다란 저택일수록 더 효과적인 보안 장치들을 설치하곤 하니까요. 아, 저희 집에서도 보안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저녁 식사 이야기거리로 올라오곤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된다는 건 아니지만. LCCB팀이 접근하지 못했다던 보안책이란 것이 혹여. 네, 하지만 저희는 초대장이 있잖아요. 안심하고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날씨를 조정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꽃은 색깔이 있네요. 이 꽃 이름이 뭘까요? 혹시 말이야, 돈을 지불한다면 꽃에도 색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집안의 인물은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이겠구려. 곧 시들어버릴 꽃에도 색을 넣을 정도라니. 혹은 어마어마한 갑부이거나. 틀렸어.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야. 그 마음이 꽃까지 들어갈 정도로 넓고 따뜻하진 않았으니까. 어서 오세요. 날씨가 참 말썽이죠? 하긴 티사는 워더링 하이츠는 화창한 적이 드물지만요. 오랜만이야, 넬리. 세상에, 히스클리프? 정말 너구나. 네가 그렇게 떠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는지. 우리가 그동안 소식을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자, 들어와 들어와. 설마 여러분은 우리 히스클리프의 친구분들인가요? 네, 뭐 친구 해도 되는 건가요? 친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식하고 있을지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 그럼 그럼, 죽을 뻔한 모험을 몇 번이나 겪은 소중한 친구들이지. 히스클리프의 소중한 친구들이 곧 있으면 비에 쫄딱 맞아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군.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저택은 따뜻할 거예요. 정말 저택 안에는 색이 있어. 말했잖아, 저택에 사는 색이 보였다고. 이것도 뭐 돈을 내서 가져온 거지만. 저택에 걸린 이 랜턴들이 있으면 색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가. 본래의 색을 밝혀주는 랜턴이구려. 꽤 값진 기구일 텐데.
그래도 완전한 색을 돌려받지 못해. 어딘가 칙칙하지. 그런데 캐시는 어디? 히스클리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야? 응?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잘 먹고 다닌 거 맞아? 좀 야윈 것 같은데. 어? 나는...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다들 널 기다리고 있었거든. 다들? 그러고 보니 옷차림이 못 본 사이에 달라지고 아주 멀끔한 신사가 되었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뭐... 그래? 그럼 멀리서 보면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넬리라고 했나? 정확히 어떤 사이지? 우린 그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이며 전우들이라 어떤 사이인지가 무척이나 궁금하군. 아, 나는 말이지, 히스클리프의 이를테면 보모라고 해야 했나? 보모요? 그... 코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하는 보모요? 히스클리프 씨? 밥을 먹기 거부할 때는 밥을 떠먹여주기도 하고요. 아이, 넬리!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마! 보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랐잖아. 우린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어. 그리고 난 넬리를 하인처럼 부리거나 보모처럼 따르진 않았거든. 그리고 지금은 엄연히 치프 버틀러라고. 내 말 한마디에 군기가 바짝 드는 버틀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네가 제일 일을 빠릿하게 잘했으니까. 그런데 나 슬슬 인내심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넬리. 연애는 언제 시작이야? 연회는... 어이! 그 막내네 새끼 오긴 하는 거야 뭐야?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사라지면 어쩌자는 거지? 언제까지 꼴보기 싫은 얼굴들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냐고! 넬리, 잠깐, 방금 그 목소린... 아이 참, 안 그래도 막 왔어요. 히스클리프, 들어가자.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 파티를 하는 듯한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크루즈 파티나 이곳에서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이죠, 공간에서부터 나오는 음침한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활기찼던 저택은 아닌 듯하다. 청소를 급하게 했지만 오로지 손님 맞이를 위한 용도일 뿐 곳곳에 균열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또한 즐거운 파티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제법 슬프네. 저 목장은 분명 왜 외우피 협회에서 온 자들! 외우피 협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면 뺏기도 힘든 분들인데 어찌 이런 곳에!
앞서서 기어코 그가 돌아오고 말았어요. 워더링 하이츠 일수치인 그 망할 자식이. 여전하네, 조세핀. 뻔뻔하게 들어오는 꼬락선이 좀 보라지. 우리 마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겁하실까. 어우, 조세핀 그만 좀 해. 신경 쓰지 마, 히스클리프. 이 광경을 보시면 뒤집어지실 거야. 이 신성한 워더링 하이츠를 불황자들이 점령하고 있다니 기가 잘 노르시지. 아무렴. 역시 망나니 자식답게 제일 늦게 기어 들어오시는구만. 무슨 자신감으로 이곳을. 조용히 하십시오, 힌들리. 히스클리프,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캐서린을 잊지 못한 건가? 아직도? 내가 뭐 성대한 환영 같은 걸 기대하고 이 저택에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너희들 면상이나 보려고 온 건 아니야. 그 말대로 난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거든. 빌어먹을 자식이! 짐승만도 못할 새끼가! 또 어디서 니놈이랑 똑같은 것들을 데리고 왔어? 뭐라도 쑤셔볼 심산인가 본데? 어이 너네! 이 자식 정신 좀 차리게 두들겨 패라! 어디 한쪽을 부러뜨리기라도 하면 더 좋고! 부스 명령 없어. 잔말 말고 해! 그 보스라는 놈과 너희들을 고용한 건 나야! 그래봤자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 뼈다구보다 못한 놈들일 거다. 개 뼈? 저자가 무얼 하는 것이오?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싶다는 소리죠.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으잇! 깨서 주마!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어. 찌를 열어줬지요. 무지하니까 너도 걸레짝이 되어버렸군. 얼얼하지? 정신 못 차릴 거야. 다시 그대로 크게 맞지 않은 것들 모조리 치고 불결한 거. 깨달았나? 무지하니까. 피어나라. 열어드리죠? 깨달은 진짜 아니게 열어젖힌다. 다시 와인. 좋아. 이제 살을 발라 뼈다구 로 만들어주지. 에이! 아, 잠깐 물 좀 마시라고 갔다 온 동안 무슨 난장판이 벌어진 거야? 저택은 또 빌어먹기도 넓어서 차라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나을 뻔했네. 보스, 손님이 왔습니다. 예, 걸음걸이나 한눈에 느껴지는 기색으로 보아 전투에 꽤나 능숙한 경험이 있는 자 같습니다. 마침 잘 왔다. 네 잡졸들은 영시원찮아. 이런 시정잡배 같은 놈들한테나 얻어맞아서 주저앉고 있었다니까. 자, 본때를 보여줘!
내가 아무래도 부하들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네. 마!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면 말이야. 제일 먼저 형님한테 째깍째깍 인사를 받았어야지. 너희 뭐하냐? 얼른 예의 갖춰서 인사 받아라. 뭐야? 설마... 매튜 형님? 그래 임마, 네가 조직을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면 그 악명 높은 미친 토끼 새끼를 알아보는 놈들이 하나도 없냐? 미친 토끼 새끼? 저놈이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냐?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지? 그거야 뭐, 옛날에 끈끈하고 땀내 나는 이야기까지 듣고 싶어 하실 줄은 몰랐어서. 형님은 왜 이놈이랑... 아니, 그것보다 그럼 이 가면 모양 토끼귀? 데드레비츠? 고래가 좀 많이 변했지? 한쪽 어깨에 대충 두른 스카프와 외상으로 마신 맥주 한 병만 있었으면 그 망할 아담스 패밀리들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지. 네 별명으로 이름이 붙은 맥주도 있었잖아. 아, 그지만 몇 주 전에 문 닫았어. 요새 흉흉한 소문 때문에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나 참, 말이 돼? 뭐? 늑대 몰락펍이 망했다고?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해버렸네. 뭐, 소개를 해주자면 이쪽은 옛날에 내가 몸담았던 조직의 보스. 이야, 동료들인가? 후련히 사라지더니만 멀끔한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냐? 뭐 어쩌다 보니 부하들도 많이 생겼네. 걸어다니는 시계도 생기고. 아하하, 자식 출세했는데. 부하? 그런데 왜 이런 가면을 쓰고 다니게 된 거야 형님? 왜 이상하냐? 유행이라는 거는 매일 바뀌는 거야. 어깨에 토끼가 그려진 스카프를 매던 시기는 지났단 거지. 아,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좀... 당연히 아니지. 우리 데드레비츠가 어디 샌님들처럼 유행 따라갔던 허접한 조직은 아니잖아. 너 정말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구나. 이 저택을 그리고 데드레비츠까지 떠나고 나서 적어도 성공해서 내 발로 돌아오기 전까진 다시는 어설픈 발걸음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 하긴 너는 우리랑 어울리고 있었을 때에도 이곳을 혐오스러워했지. 이제냐 히슬리퍼, 우린 이제 뒷골목에서나 쏘다니던 갱단들이랑은 급이 달라졌어. 드디어 우리도 출세라는 걸 한 것이랄까? 약지 출신이었던 자가 우릴 눈여겨봤거든. 덕분에 이젠 몸집도 더 불어났고 꽤 잘나가는 조직이 되었지. 약지? 손가락 중 하나? 약지 중에서도 야소파 출신인가? 이런 시시껄렁한 동물 가면을 씌우는 건 그놈들 뿐이겠지. 그럼 형님이... 그래 임마, 데드레비츠 최고 보스가 되셨다. 형님, 우리가 마시던 맥주가 세 병이 넘어갈 때마다 중얼거리던 말이 있었어. 기억나? 썩어가는 밀로 만든 싸구려 맥주였어, 이스클리프. 기억나는 건 다음날에 깨질 것 같은 두통과 텅빈 주머니였지. 형님 밑에 있는 놈들은 그 누가 됐던 간에 아무리 갓 들어온 신참내기였다 하더라도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 자신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화가 난다고 했었지. 난 형님이 언젠간 정말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
너? 내가 출만 들어가면 홈 있는 말을 곧잘 짓거리곤 했지. 역시 매추 형님이 왔구나.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어.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 죽겠군. 감동적인 재회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서 무척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결국 니놈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렁뱅이 짓거리나 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매트 이자는 출세했다는 거지. 동시에 지금은 내 경호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알아들어? 니놈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싸구려 양아치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힌들리, 아직도 나를 마구 짓밟고 조롱하고 개처럼 부려먹어도 되는 그 시절 겨울인 줄로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엔 힌들리, 니놈의 그 더러운 말을 내뱉는 혓바닥을 잘라버리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었지. 하지만 나 같은 놈도 어딘가에 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른 놈들 보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은 그냥 불쌍하네. 뭐? 네 놈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너, 오라지가 그게 뭐냐? 길거리를 떠돌다가 기어들어온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뭐? 이 건방진 놈이! 아까부터 욕지거리만 퍼붓고 있긴 하지만 저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건. 야, 너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이라도 보긴 한 거냐? 차마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인데, 힌들리. 이 새끼야! 힌들리 씨, 진정하고 소파에 앉지 그래? 우리 애들은 자리가 모자라는 바람에 그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에도 못 앉고 있는데 말이야. 뻔하네. 술에 먹힌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독한 술통에. 배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냥 호수에 빠지는 거죠. 흔적도 없이. 뭐, 일단은 내 고용주니까. 사정이 있어서 힌들리 씨와 같이 일하는 중이야. 저자의 부탁으로 저택까지 오게 됐지. 부탁? 애초에 이 자리는 캐서린이 주최한 연회잖아. 그런데 무슨 부탁을 할 게 있다는 건데? 뭐? 연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여기 하나 있네. 그 아둔하고 쓸모없는 니놈의 대가리 말이야. 힌들리. 제발 그만하게 부탁이니. 내 저택에서 그런 지저분한 말이나 듣고 싶지 않아. 이 저택이 아니라 내 저택이다, 린튼! 내 저택! 네가 가짜는 농락으로 훔쳐간 내 저택!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고귀하고 명망 높은 이 워더링 하이츠를! 니놈의 그 에드가라는 잘난 가문에서 내어주신 저택만으로는 모자랐던 거냐? 에드가 가문? 소리 지르고 때를 써서 물건을 뺏어갈 나이는 이제 지났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새끼 주제에 어딨어! 힌들리 씨, 물러나십시오. 개만도 못한 충성심을 가진 놈들! 몇 년 전까지 너희들이 받들던 주인은 나였다. 기억은 나냐? 그만하세요, 힌들리님. 힌들리 언쇼 쪽에 남아있는 버틀러들은 이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넬리님. 캐서린은 어디 있는 거야, 넬리? 알잖아, 캐서린은 시끄러운 걸 못 견뎌했어. 이렇게 많은 손님이 자기 집 한복판에서 소리라도 지른다면. 그랬지. 나 아까부터 캐서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목소리를 낮추고 있단 말이야. 슬슬 참기 어렵다고. 캐서린은 대체 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표정은 왜들 다 그따위고? 미안, 히스클리프.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왜... 왜 하냐고! 히스클리프, 나는 이 분위기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요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표현으로서 너에게 지금 매우 유감이라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니, 씨... 아! 알아듣게 얘기해봐, 좀! 이걸 너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캐서린 아가씨는 여기 없어. 여기 없다는 게 어떤... 캐서린은 죽었다. 자네 말대로 얼굴 보는 것도 불쾌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곳에 왜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무슨 미친 소리를... 자!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인, 캐서린님의 혈연인 힌들리 언쇼 씨, 고인 캐서린의 남편이었던 린튼 에드가 씨, 마지막으로 유언에서 언급되었던 히스클리프 씨.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집행을 시작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자 캐서린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캐서린님의 엄숙한 장례식에서 고인의 바람대로 캐서린님이 소유한 저택에서 유언장을 낭독 후... 잠깐만... 너... 나불거리지 말고 잠깐 멈춰봐. 누구의 장례식이라고? 그리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거야? 네가 말도 없이 이곳에서 사라진 뒤 캐서린은 곧바로 내게 왔다. 우리는 부부였어. 매일매일 행복하고 충만한 날들을 보냈지. 그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날까지. 개소리하지 마. 난 이 저택의 발걸음을 한순간부터 캐서린이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녀가 이 저택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개자식들이 작정하고 꾸민 일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내 눈앞에 그녀의 시체라도 갖다 놔. 그래야 좀 믿어본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못 봐주겠군.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애도는 못할 망정. 히스클리프, 네 기분은 알겠으니까 진정하고 자리에... 놔! 누구 마음대로 죽었다는 거야? 캐시를 보기 전까지는!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유언 집행 방해가 이어질 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언 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닥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멋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클리프, 너야말로 거울을 좀 보지 그래. 꼴이 말이 아니고. 역시 태생부터 글러먹은 새끼는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주워입어도 결국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장례식 절차상 좋든 싫든 곧 캐서린의 시체를 볼 수 있을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날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지 나도 직접 봐야 하겠으니까. 힌들리님, 히스클리프님, 두 분 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주실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관리자 나리,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외우피 협회 나리들은 계약 불이행에 관해선 필요에 따라 처형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오. 본인은 히스클리프 군이 처형당하는 것도 싫고 외우피 협회 나리들이랑 싸우는 것도 싫소. 경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말씀하시오. 그 이상 아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오. 이상하군. 너희 그대로 멈춰. 이자를 대신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응? 뭘 하는 거지, 벌량? 류슈, 같은 수감자가 눈앞에서 그렇게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까지 나서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거라고. 일이 말 더 안. 개 자식들이 뭐 한꺼번에 덤비든가. 최초 대응만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1분 내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절차고 나발이고 그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사 너희도 나랑 같이 뒤지는 거야. 다물아 시계대가리! 지금 회사가 규칙이고 알 바냐? 빨리 생각하지 마. 전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요. 있지, 히스. 지금 엄청 화나고 답답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닥쳐! 다 입 다물고 건들지 마. 집박살 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히스클리프, 한숨 자고 일어나자. 아! 방금 맨손으로 히스클리프를 눕힌 거야? 게다가 꿀밤 한 방으로? 호흡은 정상적이다. 뒤통수에 위치한 맥에 정확한 충격을 줘서 의식을 잠시 잃게 한 것 같군. 전혀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어요. 익숙한 움직임이라고 해야겠죠? 마치 저희 집안에... 히스클리프 군이 한 번에 풀썩 가였네만... 이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버틀러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안 잔다고 20시간 동안 고집 부리면 누군가는 재워야 하지 않겠어요? 난 바로 눕자마자 꿈나라로 갈 수 있네. 정말로! 자인은 아니더라도 무기를 놓았고 진정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잠시 진정 시간을 10분 정도 가진 뒤 이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 넬리님? 넬리님이라니...
편하게 넬리라고 불러주세요. 린튼이라는 분이 데려오신 저 고용인분들은 한때 이 저택에서 일하셨던 분들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캐서린 아가씨를 따라서 저랑 같이 따라온 언쇼가 버틀러들이 몇몇 있죠. 물론 린튼님이 부리는 버틀러들은 원래 있던 에드가 가문 버틀러들이 대다수긴 하지만요. 그럼 린튼씨가 명령만 내린다면 넬리님도 저희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캐서린님의 직속 버틀러였어요. 린튼 도련님이 아무리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해도 제가 린튼 도련님의 편만 들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 근데 버틀러가 정확히 어떤 집단이야? 버틀러? 말하자면 말이요, 그들은 집 구석에나 처박혀 주인에게 목줄 잡힌 개들.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고 충직한 분들이랄까요? 가문의 해결사들이요. 정말 잘 알아들었어. 다들 훌륭한 정리 고맙다. 어? 그래도 버틀러에 대해 곧바로 아시는 분도 있네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라 버틀러 조직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돈 좀 있는 집에서 났을 테니 보통은 알기 힘들겠지. 아니면 돈 좀 있는 집에 고용되어야만 하는 입장이거나. 뭐 우리 중에 해결사를 좀 많이 좋아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군요. 우리 히스클리프가 참 총명한 친구들을 도왔네요. 넬리군, 내 버스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구하려다 포기해버렸었던 버틀러 피규어를 구해 책장 제일 앞에 세워두리다. 버틀러들은 말이요, 일반 해결사들과는 조금 다른 해결사들이요. 보통 해결사라 하면 협회나 사무소에 소속되어 그때마다 다른 의뢰를 받고 있다만 이들은 다르지. 바로 가문이나 저택에 소속이 되어 일관되고 장기적인 해결사 활동을 한다는 점. 물론 다른 해결사들처럼 한 사람만을 위해 고용되기도 한다오. 가사와 전투, 돌봄까지 다양한 분야를 도맡는 점도요. 갖가지 소양을 필요로 하는 아주아주 아주 힘들고 드문 해결사 직종이랍니다. 그런데 버틀러를 고용하는 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네만. 맞아요. 고생은 많이 하지만 고용기간 갱신 때마다 어마어마한 보수와 함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보수까지 보장받으니까요. 명망 높은 해결사분 중엔 협회에서 은퇴를 하고 버틀러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저는 캐서린 아가씨 가문의 버틀러였고 린튼 도련님과 결혼하시면서 에드가 가문의 버틀러들과 섞이게 되었지만 아주 평화로운 협의를 통해 제가 버틀러들의 대장격인 치프 버틀러가 되었답니다. 그렇구만. 말만 들어도 정말 평화로워 보여. 그러고 보니 이 히스클리프 군도 조그마할 때가 있었다니 상상이 가지 않는군.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는가? 제가 치프 버틀러까지 될 수 있었던 데 큰 이유를 차지하던 금쪽 같은 아이였달까요? 참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사랑스러운? 그렇구려. 넬리가 옛날에 말했던 꿈나라로 보내버리는 비장의 방법. 오랜만이네. 정말 미안해, 히스클리프. 오랜만에 만난 너에게 꿈밤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인거냐? 넬리, 캐서린이 정말 죽었어? 그리고 캐서린 아가씨의 유언장엔 네 이름이 적혀있었어, 히스클리프. 유언...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적혀있었는지 정도는. 그런데 이 저택이
캐서린님의 소유였나요? 원래는 힌들리 도련님 것이었죠. 그런데 캐서린, 그것이 뒤통수를 쳐버렸어. 린튼, 니놈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래. 니놈 부부가 어떻게 작등을 해서 날 구렁텅이로 빠뜨렸는지. 정당한 방식이었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 당장 T사 법원으로 뛰어들어가도 변하는 건 없을 텐데. 진정 시간이 끝남에 따라 재산 상속 유언장 집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인 캐서린 씨의 유언장입니다. 위조가 없다는 것은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위조를 검증한다면 저 사람들은 누가 검증하는 거야? 동의. 업계 관행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캐서린 씨께서는 재산 분배에 대해 선포되기 전 이 편지를 모두의 앞에서 낭독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유언장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구나. 부디 이번만큼은 다툼 없이 나의 말을 존중해주길.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한 번뿐인 내 장례식이잖아. 그리고 지금의 나는 전혀 고통스럽거나 괴롭지도 않아. 그러니 내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도 없었으면 해. 나는 나만의 천국에 이르렀을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눈물은 마음껏 흘려. 그래야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질 테니까. 워더링 하이츠, 낡고 황량한 저택. 난 이곳을 많이 무서워했지.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겁에 질려 했지만 이제야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저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제 이 저택을 나의 남편 린튼 에드가에게 남길게. 나를 계속 기억하며 이 저택을 소유해줘. 이런 먹을! 그리고 하나뿐인 내 오빠 힌들리. 그래! 나도 언급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빚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들었어. 매일같이 술과 도박을 일삼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나는 제발 뭐라도 내놔라 캐서린. M사에 있는 어비스 트라우마 교정실에 오빠를 등록해놓았어. 이 말을 듣고 일주일 내에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오빠를 찾으러 직접 방문할 거야. 뭐? 뭐? 오빠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게. 말도 안 돼! 희망을!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일주일 내내 M사를 어떻게 가라는! 물론 오빠를 위해 M사로 가는 워프 열차 이용권도 준비해두었으니 걱정은 마. 개소리 집어쳐! 만일 또다시 소란이 일어나서 집행을 멈추게 된다면 이번에는 경고 없이 무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리고 히스클리프?
집으로 온 걸 환영해. 캐시, 나는... 이 저택에 일곱 번의 벼락이 치고 난 후, 그 후엔 황금 가지가 네 것이 될 거야. 내가 소유한 그 황금 가지를 너에게 줄게, 히스클리프. 황금 가지를 저택이나 가문도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벼락? 일곱 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뭐라는 거야? 대체 무슨? 단테,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야, 그딴 말 말고 돌아와, 캐시. 제발 내 말에 한 번만 들어줘, 캐시! 정말이야, 네일이 정말 유령을 봤다니까? 또 그런다. 유령이 나오면 제가 두들겨 패서 빨래대에 널어놓을 거라고 했잖아요, 캐시 아가씨. 유령 같은 건 없어. 맨날 거짓말만 한다니까, 쟤는. 거짓말 아니라고! 미안하다,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아빠, 내 바이올린은요? 내 엑스사 맞는 렌치도. 바이올린도 렌치도 못 사왔어. 남은 손이 없었거든. 남은 손? 아우, 뭐야. 안고 있는 그 더러운 자루 같은 건 뭐야? 아, 더러워. 이 날씨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단다. 부모도 집도 없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거지 같은 애랑 같이 있기 싫어. 맞아. 바이올린 사오란 말이야. 이런 거 내다 버리고. 뭘 봐? 바이올린 내놔. 바이올린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빠, 이 애는 왜 길거리에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거든, 불쌍하게도. 뒷골목에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보이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들 말이야. 그럼 얘한테는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턴 우리와 그리고 이 집이 있는 거지, 캐시. 싫어! 난 저런 거 안 가져. 그럼 오빠는 버리는 거구나? 그렇지? 바람이 불고 있나 봐. 저택에 또 울음소리가 들려. 그렇네요. 창문은 닫으세요, 아가씨. 춥겠어요. 기억나세요? 아가씨가 어렸을 때 이 바람 소리만 들으면 계속 무섭다고 칭얼거리셨는데. 유령이 보인다 그러지 않나. 넬리, 지금도 난 보이는걸? 아가씨, 히스클리프가 저택을 떠난 후로 아가씨는 너무 허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헛것이나 보는 거라고요. 괜찮아, 넬리. 이젠 유령이 무섭지 않아.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히스클리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가씨,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내가 전부일 텐데. 어떻게 된 거야? 잠깐 동안 엄청 새까맸다가 벼락의 영향으로 잠깐 정전이 된 것 같아요. 어? 이제 돌아왔네요. 그리고 방금 보였던 그 장면 역시 캐서린 씨의 기억이죠? 그런 것 같아. 이장과 같은 황금가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긴 아까 걸어왔던 복도죠? 저희가 방금까지 있던 장소가 아니라.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치? 발걸음을 뗀 자는 없었어. 아, 그렇다면 움직인 건 우리가 아니라 이 집이라는 이야기군요? 뭐 아는 거 없어, 넬리씨?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저택에 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캐서린 아가씨가 린트님과 결혼해서 여길 떠난 후부터는 저도 올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고인이 된 캐서린이라는 분이 워더링 하이츠 저택을 샀다고 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사기만 하고 워더링 하이츠로 바로 이사를 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 이곳을 떠나올 때와 다르게 저택 곳곳에 뭔가 달라진 점이 보이네요. 제가 치프 버틀러였을 때 이런 꼴을 봤다면 분명 길길이 날뛰면서 집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택을 개조하려고 한 걸까요? 보통 부자들은 저택을 사서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가 흔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의 느낌일까요? 계속 같은 머리로만 있으면 지겨워지니까요. 아하,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느낌이구나, 이게. 히스클리프, 너한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캐서린 아가씨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네 말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해. 뭐? 나도 아직 캐서린 아가씨의 시신을 본 적 없어. 아가씨가 돌아가셨다는 린튼 주인님의 말을 듣고 너무 경황이 없는 나머지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도 못했으니까. 네가 하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캐시가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혹시나 하는 거야. 그리고 캐서린 아가씨 성격 알잖아. 고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가끔은 섬뜩할 정도로 예측 불가한 일을 벌이시기도 하니 난 사실 이 장례식도 어쩌면 아가씨의 끔찍한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래도 확실한 건 유언장은 틀림없이 아가씨의 필체였다는 거야. 그리고 린튼 주인님은 캐서린 아가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저택의 개조를 멈추지 않았어. 린튼, 그 새끼가 이 짓거리들을 했다고? 응, 가까이에서 본 적도 의도를 물어본 적도 없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났다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유언장에 적힌 벼락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벼락이 여러 번 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언제, 어떤 날씨에 우리가 찾아올 줄 알고 저명한 예언가라도 되지 않는 한 그런 걸 조건으로 적을 순 없을 거다. 아무도 모르지. 해설인 씨가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지조차 모르겠군. 맞아.
어떻게 죽은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겠어? 아! 아니면 캐서린 아가씨의 방을 찾는 게 어떨까요? 아가씨는 결혼하신 후에도 종종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했으니까요. 방에 뭔가를 두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도 기억나지, 히스클리프? 캐서린 아가씨는... 수수께끼 내는 걸 좋아했지. 반면에 너는 머리 쓰는 걸 싫어해서 일단은 다 부숴보려고 했고. 나중엔 무지 혼났어. 의도도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면서. 그렇다고 지금은 잘 풀 수 있을까? 바다 곳곳에 비가 낭자하군. 좋은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니겠네. 분명히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닐 테지. 저 상황을 보면 물러나 나라고 이 개같은 놈들아! 너희가 누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줄 알아! 순순히 털어놓으시죠. 이 저택에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힌들리? 진작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단 말이다. 넬리! 어서 이놈들을 떼어라! 너희들!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넬리 아닌가? 그리고 저택의 망나니 자식과 그가 데려온 불청객들도...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조세핀, 저택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아는 거 없어? 워더링 하이츠는 언제나 그래왔지. 그리고 감히 저런 몹쓸 것들을 이곳에 데려오다니. 마님이 아신다면 분명 호되게 채찍질을 했을 거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 불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졌단 말이야. 그리고 근처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대체 뭐야? 모르나? 지금 저택 곳곳에서 버틀러들과 대드레 비친 놈들이 교전 중이지. 물고 뜯고 할퀴고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전부 죽인다면 정말이지 좋으련만. 교전? 하지만 왜? 벼락이 치고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빛이 돌아왔는데 대드레 비친 놈들이 갑자기 달려들었지. 힌들리, 저놈이 우리 저택을 노리는 게 틀림없는 거야. 그게 무슨... 이 워더링 하이츠가 마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냔 말이야. 대들 내비친 놈들이 그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무 명령도 안 했어. 넬리, 당신이 말릴 수는 없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겠어. 조세핀이랑 저 버틀러들은 한때 힌들리를 따랐던 자들 아니야? 저들은 워더링 하이츠 직속 버틀러예요. 이들은 엄연히 말하면 저와는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진 버틀러들이죠. 가문의 특정 사람과 계약한 저와는 다르게 이들은 저택과 토지 자체에 귀속된 버틀러여서. 아니 뭐 부잣집 해결사로 일해서 돈 벌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묶여있으면 집이나 땅에 묶인 해결사들은 무슨 특이 있는 건데? 그것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기간이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버틀러로서의 근무를 마치면 해결사의 급수를 올릴 수 있거나 토지와 관련된 가치 있는 것을 양도받을 권리를 얻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들처럼 저택과 땅에 묶인 버틀러는 집안 대대로 버틀러 일을 물려받기도 해요. 그건 마치 관성적이기도 해서 최초엔 어떤 계약으로 시작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죠. 에? 그쯤이면 계약은 다 까먹었겠다. 그래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니까요. 이걸 어기면 영문도 모를 둥지에서 금기 사냥꾼을 보내거나 아까 본 외우피 협회에서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조세핀 저자는 옛날부터 돌아가신 마님 말고는 누구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잘 아는군. 그러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때 이만 떠나지, 넬리. 우리 워더링 하이츠를 가로채려는 가짜는 수작질을 하는 쥐새끼분께 본때를 보여줘야겠으니까. 그래, 우린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자. 문을 잠가버릴 거다, 히스클리프. 너는 이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까. 너 같은 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헛간이 얌전히 있어. 만약 거실에 허락 없이 내려왔다가 나한테 걸리면. 시계대가리, 네 생각처럼 하진 않을 거야. 그래, 캐시는 내가 힌들리 저 자식을 버리고 가는 걸 원하진 않았을 테니까. 폐주지! 들어서 열어드리죠. 대려는 자가 있다. 깨서 주마. 다시 못 살게 군 일은 없을 것이오. 그러지. 대려는 자가 있다면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어. 그들의 적구려. 진짜 없어. 이게 다친 지성이야. 하나 둘. 맞는 거야.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네, 그러죠,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시간을 더 끌지 않고 데드레비츠, 그놈들을 청소한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너희도 같이 청소해주지. 뭐, 사실 나 혼자여도 무리 없이 상대할 수 있었어. 제정신이 아닌 조세핀과 그 똘마니들 따위. 그리고 네가 형님이라고 꼴사납게 따르는 놈, 이름도 잘못 기억하고 있는 주제에 우애 좋은 척은 다 하더군.
무슨 개만도 못한 헛소리야. 그놈 이름은 매트야. 매튜가 아니라. 뭐? 무슨 정신 나갔냐? 내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형님 이름을 헷갈렸을 것 같아? 그리고 정신 나간 조세핀, 눈치 안 빠르더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저택을 뺏어갈 생각이란 걸 알고 있어. 거의 다 따라온 판이었는데 그때 그 카드만 나오지 않았어도. 아, 아니지, 분명 조작된 판이었어. 그렇고 말고 그게 아니고선 경매로 넘어간 이 워더링 하이츠를 개선인이 곧바로 샀을 리가 없으니까. 네가 도박으로 잃은 이 저택을 캐서린이 다시 샀다고? 그래! 걔도 조세핀처럼 언제나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었지. 하지만 곧 워더링 하이츠는 내게 돌아올 거다. 매트 그놈이 나와 계약을 했거든. 자신과 데들레비치를 함께 워더링 하이츠에 데려가 준다면 이 저택을 돌려받게 해주기로. 잠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힌들리님? 내가 니놈들과 사이좋게 동행이나 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매트, 그놈을 다시 만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다. 그리고 시건방지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히스클리프. 난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도 못하지. 넉마 잘은 어울리는 놈. 그걸 똑똑히 기억하라고. 성질머리 하고는 참. 히스클리프군, 이런 말이 화가 난 자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매일 나를 짓밟는데 안달이나 있는 저놈을 볼 때마다 마치 저놈 말대로 나는 밑바닥 인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았어. 매일 저놈에게 안 갚음할 방법만 궁리했지. 그런데 이제는 참, 이 기분은 뭐냐? 뭔지 모르겠네. 변하지 못한 건 저놈이에요. 구질구질하게 과거에만 매여 있잖아요. 그냥 자라지 못한 10살짜리 어린애 같아요. 캐서린이라는 자의 방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교전 중인 저택을 마음 놓고 지나다니기는 힘들겠군.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될 거예요. 이상하네. 복도가 이렇게 길었나. 어머나, 저기! 복도 끝. 데들레비치들이군. 아까랑은 조금 달라 보이는데. 기분 탓이라고 누가 말해줄 사람? 그러고 보니 거리에서 종종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데들레비치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저런 붉은 안광과는 마주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요. 너희들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야? 아, 참고로 우리 중에 그 린튼이라는 사람은 없어? 어? 워더링 하이츠의 버틀러. 아, 그놈들도 아까 저 복도 뒤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뭐 우리랑은 볼 일이 없지 않나 싶은데. 볼일 있어 보이는군. 우리의 말이 들리긴 하는 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명확하게 응답을 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조금 아쉽기도 하군요. 이 오티스의 협상수를 관리자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매번 이렇게 흩어지니. 끝이라도 되려는 자가 있다니.
깨쳐주마! 하자! 일결아. 불 꺼져 있어. 피로 나라. 아니,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맞는 거야. 수많은 가에 수난다. 너는 즉시 사라지리라. 그것이 세상이라. 그것이 곧 나 이리라. 저 밑에서 나를 부르는 물소리가. 다들 들었죠? 목숨이 끊어질 때마다 들렸던 소리가 있었어요. 가면 너머로. 거울 소리. 그건 거울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 잠시만요. 어? 뭔가 이상한데요? 다른 자들의 복면도 다 벗겨보는 편이 더 정확하겠군. 생긴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쁜 판단법이겠지만요. 이 자들 뒷골목의 폭력 조직원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만. 근육 상태만 봐도 조직 생활을 해온 자들보다는 민간인들 같아 보이는군. 분명 공격은 저들이 먼저 한 거였어요. 저희는 그저 맞은편. 또다시 데들 레비츠 들이 걸어오는군. 여전히 붉은 안광이다. 이보시오! 정신들 차리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어디 상황을 따질 때는 아닌 듯하네요. 땅과 많이 묵게 후딱이 열어드리죠? 얼얼하지? 정신 못 차릴 거야. 깨쳐주마! 깨달았나? 그러지는 꼴로 그러지. 찌그러져 있도록 열어줘. 너도 걸레짝이 되어버렸거지. 너도 걸레짝이 되어버렸거지. 유지하니까 수술이 맞지 않네. 모조리 불결아. 피어나라. 정리하겠습니다. 불결아. 유지하니까 부러지는 꼴 좀 봐. 그러지. 찌그러져 있어. 뭐 치워버리다. 다시 못 살게 되는 일 없을 것이오. 안 보여. 그래, T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은 무조건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해.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원을 알려주는 도구이니까. 나는 T사를 떠나면서 시계도 같이 버렸지만. 그러게, 이 자들 시계끈조차 보이지 않아. 시계만 있다면 적어도 어디서부터 온 자들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분을 지웠거나 여기 출신이 아니라든가. 복장은 T사에서 자주 보던 양식이요. 분명 이곳 출신은 맞을 터.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 지나가지. 여기군. 오늘처럼 방까지 오는 길이 험난한 적이 없었네.
그럼 이제 들어갈까? 말해줘, 넬리. 내가 이곳을 말도 없이 떠나고 나서 캐서린은 어떻게 지냈어? 물론 결국 린튼 놈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정도는 알겠어. 하지만 말해줄까? 젠장, 듣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아. 분명 지금 내 표정 꼴사납겠지. 캐시가 지금 나를 보면 한마디 날려줬을 거야. 거울이라도 있으면 보여주고 싶을 표정이긴 해. 내가 전부 치워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실없는 농담은 갖다 치워. 애초에 내가 나간 후에 캐서린이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 없었어. 뭐, 그랬겠지. 나 같은 망나니 새끼는 떠나든 말든 캐서린에게. 글쎄, 아이스클리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떠난 후 캐서린 아가씨는 아주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 방에 처박혀서 며칠 안 나오고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울고 혼잣말을 하고 린튼 주인님이 와서 달래줘도 똑같았어. 정말 장의사를 미리 불러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가씨는. 정말이야? 캐서린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보고 있는 모두가 고통스러워질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넬리, 이것 봐. 린튼이 베개 위에 꽃을 놓아두고 갔어. 황금빛이네. 몰랐는데 워더링 하이츠에 이제 봄이 왔구나. 눈도 다 녹았어. 와, 정말 낭만적인데요? 그렇게 보일 수도. 또 엄청난 값을 치렀으려나? 하지만 린튼이 정말 날 위해 꽃에 색을 주고 싶었다면 이 꽃은 보랏빛을 띠는 꽃이었어야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린튼 그 스스로를 위한 거지. 아가씨,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만큼 상태가 좋은 날도 드문 것 같아. 나와 함께 바깥에 산책을 가주지 않을래? 어떤 꽃들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났는지 하나하나씩 봐야겠어. 아가씨는 그 후로 정말 기운을 차리셨어. 캐서린 아가씨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어서 모두가 기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던 것 같긴 해. 몇 달을 괴로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열병을 떨쳐낼 수 있을까? 힌들리 씨로부터 이 워더링 하이츠를 사버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집을 개조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때부터야. 나는 두 분이서 다시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가서 사시려나 보다 싶었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지만 저택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결코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 아, 나도 알고 싶다, 아이스클리프. 아가씨가 대체 어떤 생각이었는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 이곳에 입사하고부터는 못 보냈지만 갱단에 있을 때부터 봉투에 내 이름을 써놓진 않았지만 그냥 잘 지낸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고 싶었다고. 글쎄, 편지 같은 건 뜯어보지 않으셨어. 그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을 거야. 아무도.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린튼 주인님의 요청으로 방을 청소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뒤지고 있는 중이었잖아!
혹시 데드레비치 놈들이나 워더링 하이츠 버틀러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넬리님? 아무래도 힌들리 그놈과 작당해서 린튼 주인님을 해치려는 것 같습니다. 데드레비치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굴 죽이려고 덤벼든 집단이 아니야.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짜고짜 우리를 공격했었는데 말이지. 나도 알아! 분명 형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캐서린의 방에서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었던 건지나 말해. 방을 청소 중이었다고 말했을 텐데, 히스클리프. 아니면 데드레비츠, 그 저급한 놈들과 역시 한패가 된 건가? 누가 곱게 자란 샌님 린튼 밑에 있는 놈들 아니랄까봐 말귀 못 알아먹는 건 똑같네. 말이 지나치군. 아니, 지나치다 못해 건방지게 선을 넘은 건 니놈들이지. 이 방을 맘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할 수 있는 놈은 나야. 그 새끼가 아니라. 열어줘야지. 그 끝이라도 되려는 자가 있다면.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도. 뭐지? 살려는 놔야 해요. 그래야 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테니까. 말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니놈들의 그 식기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줄 거니까. 얼마나 잘 썰릴진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 말해줄래? 너희까지 내 손으로 꿈밤을 먹이고 싶진 않거든. 일기장. 캐서린 주인님의 방에서 일기장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택이 개조되면서 캐서린님이 일기장을 어딘가에 숨겨놓으셨을 거라고. 그래, 그 일기장을 왜 찾으려고 하시는 걸까, 린튼 도련님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계속 그렇게 두루뭉술하게만 말할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치프 버틀러 자리를 꿰찾는지 재현해줄까? 정말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방법인진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모릅니다. 모른다고만 할 거면... 됐어, 히스클리프. 모른다는 말은 진심인 것 같아. 너희, 이제 물러가. 그리고 더 이상 눈에 띄지 마. 부탁인데. 넬리님, 저희 내부 정보에 의하면
도시 질병급 조직에 해당하던 데드레비치는 이미 한참 전에 티사 뒷골목에서 괴멸이 된 상태였습니다. 뭐?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은 이른바 토벌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갱단들도 뒷골목에서 데드레비치들을 보지 못한 지 한참 되었다고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힌들리 씨가 대체 누구를 이 집안에 들인 거지? 그리고 일기장이라는 건... 찾기만 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단서 정도는 되어주겠죠. 일기장 따위에 조그만 물건을 숨길 만한 곳이라면 이 책꽂이와 서랍들 정도겠지만 이미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뒤지고 간 모양이군. 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보통 어딘가에 숨겨진 버튼이 있거나 그레고르 군이 쓴 것보다 훨씬 커다란 돋보기로 이런 데를 유심히 쳐다보면... 아, 이건 근시안경이라고. 베개 속은 온갖 새들의 깃털로 가득하지. 아마 천 개쯤 있을걸? 다른 부자들은 희귀한 새 깃털을 수집해서 넣어놓는다곤 하지만 난 싫어. 왜인지 너는 알겠어? 날아가는 새들은 죽이지 말아야 하니까? 맞아. 새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도록 태어난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이 깃털들을 전부 빼낼 거야. 대신 그 빈 속엔 내 비밀을 채우는 거지. 언제든지 내 머리맡에서 펴볼 수 있도록. 히스클리프 씨, 왜 갑자기 베개를... 캐시라면 분명... 일기장이 나왔군. 베개 속에서. 커다란 얼룩이 번져있네요. 표지부터. 왜 이런 얼룩들이 배어있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몰라서 펜을 든 상태로 종이를 계속 누르다 보면 잉크에 생긴 웅덩이가 번지고 번져서 이런 커다란 얼룩들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잉크의 성질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한 페이지에 번져있는 잉크가 다른 페이지에는 어떤 영향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글자를 가리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린튼이라는 자가 기를 쓰고 찾으려는 게 이 일기장이 맞다면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물건은 확실하겠네요. 대부분의 페이지에 다 얼룩이 묻어있어. 입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히스클리프, 그 애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떠났어. 밖에는 천둥과 비바람이 치고 있지. 넬리의 말대로 장대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그가 내 속을 더 이상 썩이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까? 그래, 돌아오지 마. 나도 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너에게는 이 저택과 나뿐이잖아. 아니면 너의 전부를 기어코 버리겠다는 거니? 어휴, 맞아, 이거 우리가 계속 봐도 될 만한 내용인가? 아, 히스클리프 씨가 따로 읽어보시는 게... 아니, 좀 묘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저택에 손님이 찾아왔어. 새로운 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신이 맑아졌지 뭐야? 그리고 문득 눈앞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지하실.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해. 우리?
누굴까요? 지하실. 넬리, 분명 내 기억으로는... 맞아, 히스클리프. 여러분, 다음 장소는 지하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론하는 거지? 이 저택은 오래전 돌아가신 마님의 명령으로 지하실을 막아놓았었어요. 즉, 저택의 개조와 함께 뚫어버린 공간이라는 거죠. 왜 지하실로? 캐시는 어두운 걸 싫어했어. 항상 방에는 랜턴을 여러 개 두고 싶어 할 정도로. 덕분에 매일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랜턴들을 한가득 사놓아야 했죠. 확실히 수상하긴 하군. 지하실 위치 예상하는 곳이 있어, 넬리 씨? 뭐, 집집마다 거기서 거기죠. 부엌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상하네. 1층으로 내려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이었는데. 아니야. 부엌이 나오려면 이미 한참 전에 나왔어야 했어. 그리고 넬리, 네가 이 집에서 헤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맞아. 난 눈을 감고도 어디가 어떤 방인지 다 돌아다닐 수 있었어. 익숙하군. 이건 맞지. 뒷문의 복도를 보았을 때 느꼈던 기시감이요. 네. 밖에서 보았던 저택의 외관으로 미루어 보아 논리적인 구조는 이미 한참 전에 벗어났습니다. 느낌이 비슷해. 옛날에 수수께끼를 내던 캐시같이. 내가 가끔 일찍 정답을 맞힐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심술을 내면서 이리저리 답을 꼬아버렸거든. 지금도 꼭 일부러 심술내는 것 같아. 지하실을 찾을 수 없도록 계속 헤매게 만들면서. 일기장 좀 줘봐. 지하실에 대해서 더 언급된 거 없는지 보게. 여기 지금 세 번째 맴도는 것 같거든. 슬슬 정신 나갈 것 같다고. 저 액자 이제 정들어버렸어. 일기장엔 뭐가 더 없던데? 잠깐만 볼게, 히스. 네가 놓친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돈키호테 씨? 방금 뭐였어? 유리창이 깨졌다.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이. 아이고, 미안, 히스. 놀라서 일기장을 떨어뜨렸네. 됐어. 먼지만 털어내도. 어? 이 페이지 아까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게. 얼룩들로 다 덮여있던 부분 같은데. 지하실.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해. 언젠가 멀지 않는 날에 말이야. 나는 내 초상화를 지하실의 입구에 걸어놓고 싶어. 가장 내가 아름답고 활기찬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가끔 조세핀이 저택에 안 보이는 날이면 나는 그곳을 독차지하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수다를 떨곤 했지. 이날을 기억해? 수수께끼? 그곳이 어디인데? 그래서 수수께끼. 답을 풀 수 있는 건 아마도 지하실 입구 수다 떨던 곳. 식당의 벽난로. 캐서린은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 그랬군요. 정말 소중했었나 보네요.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게 일기장에다 기록해놓을 정도로. 또 너네들이냐? 형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인 게 분명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아니야, 데드레비치들은 진짜 무슨 말을 해도 다 소용없겠지. 모르겠어. 아직도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 죽었다고 하는 캐시, 변해버린 데드레비치들, 뒤죽박죽되고 있는 이 망할 워더링 하이츠까지. 깨서 주마! 깨달았나? 끝이라도 때려는 자가 있어. 다시 꺼. 파쇄 완료. 들여주지. 린튼 주인님. 결국 여기까지 왔군. 우연찮은 만남 따윈 아닐 테고, 니놈의 목적지도 지하실인 모양이야. 린튼님, 대체 지하실에 무엇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먼저 들어갔으면서 결국 찾아야 할 건 저들이 찾은 모양이군. 죄송합니다, 린튼 주인님. 그 일기장을 돌려주게.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유품을 돌려달라는 게 그리 불합리한 요청이었나? 자꾸 자극하지 마. 캐서린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나 말해. 계속 말했지만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네 말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 결혼했다는 이야기부터 모든 걸 말이지. 애처롭군. 이건 어떤가? 그냥 이 저택에 벼락이 다칠 때까지 가만히 숨어 지내면서 캐서린의 유언대로 황금까지나 챙긴 뒤 영영 떠나는 게 제일 잘해왔던 거잖아, 히스클리프.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개에게 물릴까봐 두려워서 캐서린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 말이야. 두 눈 뜨고 똑바로 봐, 에드가 도련님. 내가 아직도 그때 힘없는 꼬맹이 같아 보이는지. 글쎄, 내 눈엔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만, 히스클리프. 여전히 네가 보낸 그 싸구려 편지들은 소각장에 태워질 뿐이지, 쓰레기들과 함께. 맞는 거야.
하자! 크게 맞지 않은 것들 모조리 치워버린 숫자가 있다. 하자! 피어나라. 피어나라. 쏘지마! 만능이거나 무지하니까.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열어드리죠. 크게 맞지 않는 모조리 치워버린 해주지. 얼어가지. 이번에 가지마. 이거 놈이냐? 열어드리죠. 손끝이라도 때려는 것이 아닌가. 너도 관대적이다. 맞는 거다. 너도 관대적이다. 모조리 치워버리.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 저택을 어떻게 한 거지? 저택을 직접적으로 건든 건 내가 아니다. 평생 공방이나 공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에드가 가문 도련님이 무슨 지식으로 저택을 개조했다고 생각하나? 난 자금만 투자했을 뿐 개조를 도맡은 집단은 따로 있었네. 한때 약지라는 조직에 속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하더군. 약지? 그러고 보니 데드 레비치들이 약지에 포섭되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놈들을 데려와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모른다. 난 저택이 정확히 어떻게 개조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진 않았어. 형이 알면 당장이야 날 죽이려 들었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황금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입수한 건데요? 보통 사람이 황금 가지를 구하기란... 불가능하지. 하지만 우리 에드가 가문은 꽤 모아둔 돈이 많다. 첫째 형이 가문을 나가고 나서 대부분의 재산은 내 몫이 되었다.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것이더군. 황금 가지를 구하느라 대부분 써버렸지만... 에드가라는 이름은 뭔가 그 해결사 잡지에서 본 것만 같소만. 혹시 너 같은 약골 자식한테 더 뭐라고 해줄 말도 없지. 캐서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것만 이야기해. 네가 우리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나? 딴 식으로 말하지 말! 진짜. 그리고 그딴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보란듯이!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우린 부부였어. 나는 캐서린의 남편이었고 우린 한 집에 살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래, 남편. 자네는 평생 갖지 못할 호칭이겠지. 안 그래? 그럴만도 하지.
한낱 뒷골목에서 주워온 거름뱅이에게 어떤 이가 자신의 모든 걸 맡기겠는가. 자극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그녀를 먼저 떠난 건 자네였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캐서린이 먼저 너를 떠났을 거야. 틀림없이 질렸을 테니까. 나에게 질렸을 거라고? 일부러 말을 건 거지, 윈튼. 뭘 말이야? 방금 일부러 히스클리프에게 시비를 걸었잖아. 그 애가 약을 내서 내게 시비를 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끔. 아니, 나는 말을 걸지 않았어. 그냥 힌들레에게만 중얼거린 것 뿐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웃기잖아. 저 머리 꼬라지를 봐. 옷차림은 또 어떻고. 그 애는 이제 네가 떠나면 매질을 당하게 될 거야. 어떡할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울지 마, 린튼.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린튼은 일부러 히스클리프를 괴롭게 만들어. 오빠가 히스클리프를 욕할 때 뒤에서 들으라는 듯 웃거나 동조하는 듯이 혼잣말을 하지. 그러면 히스클리프는 린튼에게 달려들어. 그 아이는 언제나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걸까? 린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당연하지, 캐서린. 그렇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당신에게는 무엇이 사랑이야?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히스클리프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방금 그 일기장 내용이 보인 건가? 그래, 보다시피. 예전에 내가 계속 넘겼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룩에 불과했지. 왜 내게는 안 보이고 니놈에게만. 이게 나에 대한 대답인가, 캐서린? 더 이상 내게 막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군. 린튼님, 이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실이 나오는 건가요? 대체 무엇을 하는? 새로운 손님을 위한 초대를 준비 중이라고만 해두지. 내려가게. 앞으로 무엇을 보던 무엇을 겪던 다 캐서린의 뜻일 테니.